투드리블 치고 볼을 포켓 드리블 할 건데 여기다 끼는 게 아니고 사이드로 옆으로 가르게 투드리블 치고 사이드로 사이드 10개 치고 왼손 사이드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옆으로 와야 돼 옆으로 정면으로 돌아왔다가 몸이 드리블 치고 하는데 왼발만 옆으로 갈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볼이랑 몸이랑 최대한 멀어질 수 있게 오케이 10개 하고 안 돼 10개 오케이 고! 투드리블 치고 크로스오버 하면서 포켓 또 투드리블 치고 크로스 포켓 크로스 포켓 지금처럼 옆으로 가야 돼 몸에다 당기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갈 수 있게 오케이 옆으로 고. 투드리블 치고 크로스오버 하면서 반대발로 투드리블 크로스 반대발 투드리블 크로스 반대발 투드리블 크로스 반대발 오케이 20개 자 스텝만 가 몸이 어깨랑 이 발이랑 같이 가야 돼 지금 스텝만 가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렇게 발만 가면 안 돼 발이랑 스텝이랑 같이 갈 수 있게 퉁퉁 크로스 어깨랑 스텝이랑 같이 가게 오케이 오케이 반대 그렇지 반대 그러 나이스 오케이, 스탑. 인앤아웃 칠까, 인앤아웃. 근데, 원래 정상적인 인앤아웃은 우리가 드리블 치는 볼이랑 스텝이랑 반대로 이렇게 맞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드리블이랑 같은 발이 움직일까, 인앤아웃. 짧게, 인앤아웃, 반대발로 지금처럼 바디잽. 몸을 움직일 수 있게. 인앤아웃, 바디잽. 또 제자리, 투드리블, 인앤아웃, 바디잽. 투드리블, 인앤아웃, 바디잽. 투드리블, 인앤아웃, 바디잽. 퉁, 퉁. 오케이 10개 하고 반대 10개 고! 스텝이 안 스텝 두 번 쓰는 거지 오른발과 왼발 투 스텝을 쓰는 건데 오른발을 넓게 해버리면 정작 우리가 모션을 써야 될 때 이 발을 못 벌리잖아 더 그래서 오른발은 최대한 짧게 짧게 왼발을 길게 또 짧게 왼발 길게 짧게 왼발 길게 왼손으로 제자리에서 투드리블 크로스 잽 해서 돌파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원, 투, 크로스 잽 원, 투 레이업 들어갈 수 있게 볼이랑 스텝이랑 같은 타이밍에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볼부터 보내놓고 받으면서 잽 하는 느낌 그렇지, 굿 그렇지, 굿 오, 굿 잡 꼭 퉁퉁 인앤아웃 어깨로 여기 사람 있다 생각하고 터치 원 시선 투 레이업 들어갈 수 있게 원 투 나이스 굿 나이스 볼 오케이 굿 고 오케이 굿 1대1이야 흔들어주고 바로 들어가서 레이업 들어갈 수 있게 그때 우리가 이만큼 움직였다면 지금 달리니까 요만큼 움직인단 말이야 연습할 때 달릴 때 더 많이 움직이게 연습을 해줘야 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무게중심을 많이 움직일수록 더 수비를 많이 속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고! 흔들어 그렇지 굿 또 고! 그렇지 나이스 고 이쪽으로 오 나이스 굿 나이스 굿 오케이 인앤아웃 잽 달려가다가 수비 나오니까 흔들어 놓고 잽 하고 나이스 굿 고 나이스 한 번만 더 타이밍을 뺏었어 그렇지 원 드리블 쳤지 투 드리블에 이제 오펜스 파울이 나오다니까 같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팔로 미는 게 아니고 이쪽 어깨로 얘를
선택해서 공간을 만들어낼게. 꼭 디펜스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부딪혀서 이렇게 뒷걸음질 쳐줘야 돼. 원, 투! 그렇지, 굿. 고! 원, 투! 그렇지, 굿. 고! 선택! 아우! 굿, 굿. 컨택! 뻥! 오케이! 굿, 굿. 부딪혀! 컨택! 원, 투! 그렇지!